안녕하세요, 레나입니다. 이번에 커뮤니티 설문조사로 오피스를 가장 많이 선호해서 만들게 되었어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피스를 만들어서 네오와도 한 컷, 나이언과도 한 컷, 골프백에 함께 넣었을 때 상상해보시라고 찍어봤습니다. 귀여운 오피스, 뒷모습도 신경 써서 엉덩이까지 만들었는데 셔링이 이상하시면 생략하셔도 됩니다. 우드체와 유틸리티체의 사이즈 비교 때문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드의 헤드 부분 세로가 10.5cm이고 유틸리티체의 세로는 10cm입니다. 영상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 보이지만 실제 유틸리티체가 가로가 7cm, 우드가 8cm입니다. 10.5, 5cm, 유틸리티체는 세로가 10cm, 가로가 7cm입니다. 어피치 캐릭터가 원형이기 때문에 지름이 11cm 정도라 우드가 유틸리티체보다 조금 크기 때문에 호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드에 씌워볼게요. 사이즈 잘 맞습니다. 뜰 때 사이즈를 맞추려고 프로시어를 두 번이나 했어요. 유틸리티 체에도 씌워보겠습니다. 우드 커버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제일 긴 기장으로 사이즈가 맞으니 헐겁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드라이버 커버처럼 안간과 솜을 조금만 넣으면 되실 것 같아요. 우드 커버 유틸리티 호환 가능한 어피치 커버 함께 만들어 봐요. 커버 사이즈는 가로 11cm, 세로 약 29.5cm 정도 되고요. 사용한 실은 코나실입니다. 301번은 몸통 부분, 320번은 어피치 얼굴, 324번은 볼터치 부분으로 각 한 볼씩 필요합니다. 코나실로 꽃을 만들어 다셔도 되는데 저는 꽃이 하얀 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던 다이소 실, 초록색 면실이랑 흰색 실로 사용하였습니다. 저와 같은 실이 아니어도 비슷한 실을 가지고 계시면 그 실로 만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한 코바늘은 모서형 코바늘 주로 7호를 사용하였고요. 꽃이나 이런 거 할 때는 5호나 3호도 사용하였습니다. 볼과 꽃을 달 때 일반 실과 바늘이 필요하고 실 마무리용으로 돗바늘이 필요합니다. 골드 색상의 핸드메이드 장식은 사은품으로 받은 거예요. 다 완성 후 남은 실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320번 베이지 핑크 실로 어피치 얼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사용 코바늘 7호를 사용하겠습니다. 매직링을 두 번 하면 두껍게 되니까 한 번만 감아서 시작할게요. 왼손가락에 한 번 감아서 실을 손가락에 걸어주세요. 링 안에 코바늘을 넣어 실을 걸어서 위로 올리고 실을 걸어서 떠주시면 매듭이 생겨 짧은뜨기를 할 수 있는 준비 단계입니다. 링 안으로 왼손에 손가락을 넣어 잡아주시고 링 안에 코바늘을 넣어 짧은뜨기 5개를 만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다 만들었습니다. 꼬리실을 당겨서 링을 조여주세요. 코 머리에 코바늘이 잘 안 들어가서 2단만 5호 바늘로 뜨겠습니다. 2단 첫 번째 코머리에 다 넣어서 실을 걸어서 떠오시고 떼고 빼서 빼뜨기가 되었습니다. 기둥샷을 한 개 후에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두 개로 코늘림을 해주세요. 코늘림 하나, 둘,
짧은뜨기 두개 중에 첫 번째 코에 단수링으로 첫코 표시를 해주세요. 두 번째 코에도 짧은뜨기 한 개. 세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두 개로 코늘림을 해주세요. 코늘림 하나, 둘. 네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 코머리에 다 넣어 실걸어 떠오시면 하나가 됩니다. 다섯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두 개로 코늘림을 해주세요. 코늘림 하나, 둘. 빼뜨기 기둥코 옆. 바늘은 7호 바늘로 바꿔서 뜨겠습니다. 3단 첫 번째 코머리에 다 넣어서 첫코 표시용 실을 놓고 짧은뜨기 한 개를 해주세요. 3단 두 번째 코 짧은뜨기 두 개로 코늘림을 해주세요. 한 개, 두 개. 세 번째 코 짧은뜨기 하나. 네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두 개로 코늘림을 해주세요. 다섯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 여섯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두 개로 코늘림을 해주세요. 일곱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 여덟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두 개로 코늘림을 해주세요. 4단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코는 짧은뜨기 한 개씩 총두 개를 떠주세요. 세 번째 코는 짧은뜨기 두 개로 코늘림을 해주세요.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 코는 짧은뜨기 한 개씩 총두 번을 해주세요. 여섯 번째 코에서는 짧은뜨기 두 개를 해주세요. 4단의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는 짧은뜨기 두 개, 이렇게 반복해 주세요. 4단의 마지막 코 짧은뜨기 두 개로 4단을 다 떠줬습니다. 5단 실남겨서 첫 코를 표시한 후에 첫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 두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두 개, 세 번째에서 다섯 번째 코까지는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한 개씩 총세 개를 해주세요. 여섯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두 개로 코늘림을 해주세요. 5단 짧은뜨기 한 개씩 총 3개, 그 다음은 짧은뜨기 2개. 이렇게 두번더 반복해서 총 3번을 해주세요. 마지막 코, 두코 전까지 뜨고 오겠습니다. 5단 마지막 코, 두 코는 한 코에 한 개씩 짧은뜨기. 하나, 둘, 5단 총 20코를 확인해 주세요. 6단 첫코 표시 실을 사이에 넘겨주세요.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코까지 한 코에 한 개씩 짧은뜨기를 두개 해줍니다. 세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두 개로 코늘림을 해주시고요.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 코까지는 한 코에 한 개씩 짧은뜨기를 총두 개를 해주세요. 여섯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두 개. 마지막 코, 두코 전까지 두 번을 반복했으니 네 번을 더 반복해 주세요. 총 여섯 번 반복입니다. 6단 마지막 코, 두코 전까지 뜨고 오겠습니다. 6단 마지막 코, 한 코에 한 개씩 짧은뜨기를 총두개 해주세요. 7단 실을 사이에 넘겨 첫코 표시를 해주세요. 7단 첫 번째 코, 짧은뜨기 하나.
번째 코는 짧은뜨기 두 개로 코늘림을 해주세요. 세 번째에서 네 번째 코 짧은뜨기를 한 개씩 총 두 번. 다섯 번째 코는 짧은뜨기 두 번. 한 개, 두 개. 한 코에 한 개씩 짧은뜨기 두 번. 그 다음 코는 한 코에 짧은뜨기 두 번으로 코늘림. 총 8번을 마지막 코까지 반복해 주세요. 7단 마지막 코까지 뜨고 오겠습니다. 매직링의 꼬리실을 안쪽에서 돗바늘을 이용하여 꼬매어서 실을 정리해 주세요. 8단 실을 넘겨 첫 코 표시를 해주세요. 첫 번째 코, 한 코에 짧은뜨기 두 번으로 코늘림을 해주세요. 한 번, 두 번. 7단 두 번째에서 네 번째 코까지 한 코에 한 개씩 짧은뜨기를 총 세 번 해주세요. 둘, 셋. 8단 다섯 번째 코, 한 코에 짧은뜨기 두 번으로 코늘림을 해주세요. 여섯 번째 코에서 여덟 번째 코까지 한 코에 한 개씩 짧은뜨기를 총 세 번 해주세요. 아홉 번째 코는 짧은뜨기 두 개. 열 번째에서 열두 번째 코까지 한 코에 한 개씩 짧은뜨기 세 번. 둘, 셋. 열세 번째 코 한 코에 짧은뜨기 두 개. 8단 짧은뜨기 한 코씩 총 3번, 그 다음은 코늘림, 마지막 코 두 코 전까지 반복해 주세요. 8단 마지막 코 두 코 전까지 뜨고 오겠습니다. 8단 마지막 코는 한 코에 한 개씩 짧은뜨기 두 번을 해주세요. 9단 첫 코 표시 실을 넘겨서 첫 코 표시를 해주세요. 9단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코까지 한 코에 한 개씩 짧은뜨기 두 개. 세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두 개. 네 번째에서 일곱 번째 코까지는 한 코에 한 개씩 짧은뜨기 두 개. 세 개. 네 개. 여덟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두 개. 9단 마지막 코 전까지 짧은뜨기 한 코에 한 개씩 총 네 번, 그 다음 코늘림. 이렇게 8번을 반복해 주세요. 뜨고 오겠습니다. 9단 마지막 코는 짧은뜨기 한 개. 10단 실 넘겨 첫 코 표시를 해주시고 단수링으로도 표시를 해주세요. 10단에서 19단까지 코늘림 없이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한 개씩 총 10단을 해주세요. 10단 뜨고 오겠습니다. 10단에서 19단 짧은뜨기 한 코에 한 개씩 총 10단을 다 떠줬습니다. 20단부터는 코를 줄여줄 거예요. 실을 넘겨 첫 코 표시를 해주세요. 20단 첫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한 개. 20단 첫 번째에서 11번째 코까지 한 코에 짧은뜨기를 한 개씩 총 11번을 해줄게요. 3개, 4개, 5개, 6, 7, 8, 9, 10, 11. 코줄임 12번째 앞코에 넣어서 떠오시고 13번째 코, 코머리 앞코만 떠주세요. 코바늘에 걸린 실이 3줄일 때 한 번에 떠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 한 코에 한 개씩 총 11번과 코줄임을 총 4번 반복해 주세요. 마지막 코 두 코 전까지 뜨고 오겠습니다.
20단 마지막 거 듣고는 코주린입니다. 21단 실 넘겨 첫코 표시를 해주세요. 눈과 입, 볼을 달아주려고 합니다. 떠놓은 부분이 가장 이쁜 부분으로 얼굴 면을 정해주세요. 저는 이쪽에다가 해줄 거예요. 제 블로그에다가 엇빛이 이미지를 올려놓겠습니다. 눈과 입을 칼로 도려냈습니다. 완성한 엇빛이 얼굴은 가로가 11cm 정도 되고요. 그림은 프린트 얼굴 가로가 12.5cm입니다. 프린트는 평면이고 우리가 만든 엇빛은 곡선이라서 조금 크게 하셔야 비율이 맞습니다. 눈, 입 등 위치에 맞게 핀으로 고정시키고 물에 지워지는 펜으로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눈과 입이 잘 그려졌고요. 블랙 색상의 코나실로 돗바늘을 이용하여 눈과 입을 만들어 줄게요. 실을 조금만 사용하니 다른 블랙 실 여러 겹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눈이 곡선으로 꾸며주시는 게 중요해서 실의 두께의 중간에 바늘이 나와도 라인을 살려서 꾸며주세요. 땅 한 땅 정성스럽게 꾸며주세요. 코나실이 두껍다 보니 실이 잘 안 나올 때는 펜질을 이용해서 꾸며 주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라인을 따라 박음질을 해주세요. 눈과 입이 완성이 되어서 볼터치 부분을 떠보겠습니다. 볼터치 부분을 사용할 실은 324번입니다. 볼터치를 미리 떠봤는데 코바늘 7호로 떴을 때보다 5호로 떴을 때가 사이즈가 비슷해서 5호 바늘로 뜨겠습니다. 짧은 실이 위로 가게 해서 묶어 매듭을 만들어주세요. 왼손으로 매듭을 잡아주시고 코바늘로 사슬 3개를 떠주세요. 기둥 사슬 1개 후에 첫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1개, 단수링으로 초코를 표시해 주세요. 다음 두 번째 코는 짧은뜨기 1개, 마지막 코에는 짧은뜨기 3개를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다음 짧은뜨기 1개, 하나, 맨 첫 코라 1개가 되어 있으니까 마지막 코에는 짧은뜨기 2개를 해주세요. 하나, 둘, 실을 길게 잘라주세요. 안에 있는 솜을 당겨서 제거해주세요.
바늘로 꼬리실을 정리해 주세요. 바늘을 이용하여 사슬을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꿰매어 줄게요. 첫 번째 코머리에 들어가서 다시 나왔던 마지막 코머리에 넣어 실을 꿰매어 정리해 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두 개를 만들어 주세요. 위치를 잡아 핀으로 고정시켜 줄게요. 일반 실과 바늘로 코머리 사이에 티 안 나게 찔러서 꿰매어 주세요. 양쪽을 다 꿰매어 주세요. 볼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24단 첫꽃 표시 실을 넘겨주세요. 24단 첫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1개, 두 번째 코랑 세 번째 코에는 코주림으로 두 번째 코 아래 코만 떠오시고 다음 코도 아래 코만 떠서 코바늘에 걸린 실 세 줄을 한 번에 떠주세요. 네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한 개, 그 다음 두 코는 코주림. 24단 마지막 코 전까지 짧은뜨기 한 개, 코주림 이렇게 반복해 주세요. 24단 마지막 코는 짧은뜨기 한 개, 엇비치 얼굴 완성했습니다. 엇비치 엉덩이 만들기. 실을 따로 길게 잘라서 솜을 제거하고 돗바늘에 꽂아주세요. 얼굴의 중앙에서부터 뒤쪽으로 반을 표시해 주세요. 뒷 중심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뒷 중앙의 밑에서 두 단 위에 돗바늘을 빼와서 중앙 라인을 따라 실의 겉부분을 떠주면서 쭉 한 코에 한 개씩 안 보이게 꿰매어 주세요. 위에서 12단 밑까지 꿰매어 안쪽으로 돗바늘을 넣어 주세요. 오른쪽 도안 참고해 주세요. 엇비치 얼굴을 뒤집어 주시고 안쪽에서 꿰매어 줄게요. 겉면에 꿰맸던 라인대로 같은 방법으로 안쪽에서 겉면처럼 꿰매어 주세요.
꼬리실과 꼬맨실 두 가닥을 꽉 잡아당겨서 엉덩이 셔링을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코나실이 두꺼워서 힘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셔링을 잡았는데 마음에 안 들면 생략하셔도 됩니다. 꼬리실과 꼬맨실 두 가닥을 꽉 잡아 묶어주세요. 피치색 코나실로 엉덩이 부분에 사선 3개 무늬를 꿰매어 줄게요. 실을 잘라서 돗바늘에 꽂아주세요. 영상의 도안을 참고하시어 엉덩이 중앙에서 두껍 떨어진 코에서 나와가지고 두 칸 위 오른쪽으로 바늘을 넣어 두 칸 아래로 바늘을 빼내주세요. 반복입니다. 사선으로 세 개의 무늬를 만들어주세요. 안쪽에서 꼬리실과 묶어주세요. 실을 안쪽에서 꿰매어 반대쪽 엉덩이 무늬까지 이동시켜주세요. 반대쪽도 대칭이 되게 무늬를 꿰매어 만들어주세요. 엉덩이도 완성이 되었고 얼굴에 실을 마무리할게요. 실 안에 솜을 제거해서 돗바늘을 꽂아주세요. 두 번째 코머리에 바늘을 넣고 다시 마지막 코머리에 바늘을 넣어 사슬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꿰매어서 마무리해주세요. 얼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몸통 부분을 만들어 볼게요. 짧은 실이 위로 가게 해서 묶어 매듭을 만들어 주세요. 왼손으로 매듭을 잡고 코바늘에 실을 걸어서 사슬 30개를 만들어 주세요. 일단 기둥 사슬 1개 후에 첫 번째 코에서 다섯 번째 코까지 한 코에 한 개씩 짧은뜨기를 다섯 번 해주세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짧은뜨기 다섯 개를 했고요. 여섯 번째 코에서는 다음 색실을 바꿔야 되니까 반 코에 코바늘을 넣어 실을 걸어 떠오시고 코바늘에 실이 두 줄 걸려 있을 때 다음 색상에 피치색 실을 걸어서 떠주세요. 일곱 번째 코머리가 됩니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코는 피치색 꼬리실과 흰색 실을 숨겨서 짧은뜨기 한 개씩 총 두 개를 뜨고 아홉 번째 코에서는 실 걸어 반만 떠서 실 색상을 흰색으로 바꾸어 떠주세요. 열 번째, 열한 번째 코에서는 짧은뜨기 한 개씩 총 두 개를 떠주시고 열두 번째 코에서는 실 걸어 반만 떠와서 실이 두 줄 걸려 있을 때 피치색 실로 바꾸어 떠주시면 됩니다. 13번째, 14번째 코는 짧은뜨기 한 코에 한 개씩 떠주시고요.
15번째 코에서는 실걸어 반만 떠서 실 색상 다음 색상인 흰색 실로 바꾸어 떠주세요. 일단 16번째에서 마지막 코까지 피치색 긴 실은 뒤로 빼놓으시고 꼬리실만 숨겨서 떠주세요. 짧은뜨기 한 코에 한 개씩 쭉 총 15개를 떠주시면 됩니다. 실 빼놓은 부분이 안쪽 편물이고요. 앞으로도 피치색 실은 그쪽 면으로 뺐다가 떠줄게요. 16번째에서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 한 코에 한 개씩 쭉 총 15개를 떠주세요. 숨겨떴던 꼬리실을 당겨서 잘라주세요. 마지막 코 전까지 짧은뜨기 한 코에 한 개씩 쭉 뜨고 오겠습니다. 일단 마지막 코 짧은뜨기 한 개. 앞으로도 2랑 짧은뜨기 반복인데 실 색상 바꿔주시는 것만 신경써서 떠주시면 됩니다. 2단 기둥사슬 1개 후에 편물을 왼쪽으로 돌려주세요. 2단 기둥사슬 옆 첫번째 코머리 위코에 넣어서 첫번째 코에서 14번째 코까지 2랑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한 개씩 쭉 총 14개를 떠주세요. 14번째 코까지 짧은뜨기를 뜨고 오겠습니다. 16번째 코에서 실을 바꿔야 하니까 위코에 넣어 떠와서 두 줄 걸려 있을 때 이 상태에서 피치색 실로 바꾸어 떠주세요. 16번째 코 흰색 실을 숨겨서 2랑 짧은뜨기 1개. 17번째 코 위코에 넣어서 2랑 짧은뜨기 하나. 18번째 코 실 걸어 떠오고 실이 두 줄 걸려 있을 때 다음 색실인 흰색 실로 떠주세요. 2단 19번째 코 피치색 실을 숨겨서 2랑 짧은뜨기 1개. 20번째 코 위코에 넣어서 2랑 짧은뜨기 1개. 21번째 코 실 걸어 떠오시고 실이 두 줄 걸려 있을 때 다음 색실 피치색 실로 떠주세요. 22번째 코 실을 숨겨서 2랑 짧은뜨기 하나. 23번째 코 위코에 넣어서 2랑 짧은뜨기 하나. 24번째 코 실 걸어 떠오시고 실이 두 줄 걸려 있을 때 다음 색실로 바꿔 떠주세요. 25번째 코부터는 흰색 실이라 피치색 실을 안 숨겨도 되는데 골프채의 아랫부분이라 탄탄하게 하려고 아랫부분만 실 숨겨서 떠주겠습니다. 2단 25번째에서 30번째 코까지 실을 숨겨서 2랑 짧은뜨기 한 코에 한 개씩 총 6개를 해주세요. 숨겨서 뜬 피치색 실을 당겨주시고 마지막 코에서는 숨기지 않고 떠주겠습니다. 마지막 코 실 숨기지 않고 2랑 짧은뜨기 하나. 3단 기둥사슬 1개 후에 편물을 왼쪽으로 돌려주세요. 3단 첫번째에서 5번째 코까지는 피치색 실을 숨겨서 2랑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한 개씩 총 5번을 해주세요. 항상 실이 바뀌기 전에 숨겨준 실을 당기고 펼쳐서 편물을 정리해주세요. 6번째 코 실 걸어 떠오시고 두 줄 걸려 있을 때 다음 색실인 피치색 실로 바꾸어 떠주세요. 7번째, 8번째 코 흰색 실을 숨겨서 2랑 짧은뜨기 1개씩 해주세요.
실 걸어 떠오시고 두줄 걸려 있을 때 다음 색실로 바꿔 떠주세요. 열 번째, 열한 번째 코 실을 숨겨서 이랑 짧은뜨기 한 개씩 총두 번을 해주세요. 열두 번째 코 실 걸어 떠오시고 다음 색실로 바꿔서 떠주세요. 13번째랑 14번째 코는 흰색 실을 숨겨서 한 코에 한 개씩 이란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15번째 코실 걸어 떠오시고 두줄 걸려 있을 때 다음 색실인 피치색 실로 바꿔 떠주세요. 마지막 코까지 피치색 실을 숨기지 않고 뒤로 빼놓고 이랑 짧은뜨기를 한 개씩 총 15개를 해주세요. 3단 마지막 코 전까지 이랑 짧은뜨기를 한 개씩 뜨고 오겠습니다. 마지막 코 이랑 짧은뜨기 한 개. 4단 기둥사슬 한개 후에 편물을 왼쪽으로 돌려주세요. 4단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 코까지는 이랑 짧은뜨기 한 코에 한 개씩 총 5번입니다. 2단은 짝수단, 3단은 홀수단 해서 25단까지 반복해서 떠주세요. 보안입니다. 사슬 30개로 시작해서 배색을 넣으면서 25단까지 반복해서 이랑 짧은뜨기로 떠주세요. 25단까지 다 뜨고 사슬 한개 후에 실을 잘라 빼내줬습니다. 돗바늘을 사용하여 실두 군데를 꿰매어 정리해주세요. 어피치 엉덩이 부분을 보면서 몸통을 뜬 편물은 겉치 위로 가게에서 어피치 머리 편물의 뒷중앙코 오른쪽 옆인 영상의 1번 코와 편물의 1번 코를 코바늘에 한 번에 넣어서 짧은뜨기로 떠주세요. 사슬 한 개를 떠주세요. 풀리지 않게 꼬리 실과 긴 실을 한번 묶어주시고, 편물 2번 코와 어피치 머리 2번 코를 한 번에 코바늘에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편물의 3번 코와 어피치 머리, 아까 했던 2번 코를 한 번에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편물의 4번 코와 어피치 머리 3번 코를 한 번에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편물의 5번 코와 어피치 머리 4번 코를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편물 6번 코와 어피치 머리 5번 코를 짧은뜨기 해주세요. 편물 7번 코와 어피치 머리 6번 코를 짧은뜨기 해주세요. 편물 8번 코와 어피치 머리 7번 코 짧은뜨기 하나. 편물 9번 코와 어피치 머리 8번 코를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편물 10번 코와 어피치 머리 9번 코를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편물 11번 코와 어피치 머리 10번 코를 한 번에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편물 12번 코와 어피치 머리 11번 코를 한 번에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편물 13번째 코와 어피치 머리 12번째 코를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편물 14번째 코와 어피치 머리 방금 떴던 12번째 코를 짧은뜨기 해주세요. 편물 15번째 코, 어피치 머리 13번째 코, 편물 16번째 코랑 어피치 머리 14번째 코, 편물 17번째 코,
벚빛이 머리 15번째 꼴을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편물 18번째 코와 벚빛이 머리 16번째 코, 편물 19번째 코랑 벚빛이 머리 17번째 코, 편물 20번째 코랑 벚빛이 머리 18번째 코를 짧은뜨기 해주세요. 편물 21번째 코, 벚빛이 머리 19번째 코, 편물 22번째 코, 벚빛이 머리 20번째 코를 짧은뜨기 해주세요. 편물 23번째 코랑 벚빛이 머리 21번째 코 짧은뜨기 하나, 편물 24번째 코랑 방금 뜬 코 21코를 한 번에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편물 25번째 코와 벚빛이 머리 다시 처음인 첫 번째 코를 한 번에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벚빛이 몸통을 원통으로 이어줄 때 사용할 거라서 실을 아주 여유 있게 잘라주세요. 빼낸 사슬 안으로 자른 실을 통과하여 매듭을 지어줍니다. 어려우시면 그냥 사슬을 빼내세요. 안쪽에 꼬리 실은 솜을 제거하고 돗바늘로 정리해주세요. 모두의 헤드 부분이 잘 들어가나 껴봤습니다. 벚빛이 몸통을 원통으로 꼬매어 이어주겠습니다. 마지막 코였던 26번째 코 돗바늘에 넣어서 겹쳐지게 꼬매어 주세요. 오른쪽 편머리인 첫 번째 코에 나와서 왼쪽의 첫 코머리에 꼬매어 주세요. 왼쪽, 오른쪽 두 번째 코 미리 꼬매어 감침질을 해주세요. 세 번째 코 끼리 감침질을 해주세요. 꼬매실 때 왼쪽에 편물이 위로 덮어지게 감침질을 해주세요. 한땀 한땀 감침질을 해주세요. 쭉 끝까지 꼬매어 이어주겠습니다. 돗바늘로 실을 정리해 주세요. 사은품으로 받은 메탈의 핸드메이드 장식을 달아보았습니다. 모두 커버 잘 맞고요. 벚빛이 머리 꽃장식은 오른쪽 상단 영상을 링크 걸어 놓을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